다우 지수가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1.54%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31%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우는 역사적으로 처음 3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나스닥은 12,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가 자기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야, 바이든 그냥 인정해줘. 정권 이양해. 라는 이야기를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의 불확실성 자체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 나왔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두 번째로 엊그저께 나왔던 뉴스, 바이든의 재무장관으로 역임될 후보자가 친시장적인 금융에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많이 펼칠 만한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거기에서 백신의 효과, 90%가 효과가 있는 백신을 조만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치면서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600선이잖아요. 3000선까지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너무 과격평가가 절하되어 있었어요. 한국 시장이 가진 메리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가격 절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3월까지 거의 한 2년간을 시장을 죽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또 보게 되면 너무 과평가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근데 이때의 상승 구간과 이때의 상승 구간은 얘기가 서로 다른 구간이에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구간은 한국의 프라이스 자체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차분하게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올라갔다. 이게 버블인 거죠. 딱 99년도, 2000년도 시던데, 이때 저도 주식 매매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무난하게 저는 1000선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라인에 막혀갖고 있었던 지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도입니다. 20년 동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근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인데, AP투자연구소를 사칭을 해서 우리 회원들 또는 우리 시청자님들을 기만하고 있는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혹시나 접근을 하시게 된다 그런다면 얘네들 말을 다 믿지 말고 무조건 회사로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원님들한테 1대1로 접근해서 돈 달라고 소리 안 합니다. 여기 1833-6014라고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의심이 되고 뭐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다면 회사로 전화해서 직원들하고 상담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저희 회원이 뭐냐, 오픈 채팅에서 김용재 소장 치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 뭐 조문이 무엇인지요, 여윳돈 생겼다가 저축한다고 하고, 이거 다 사칭이에요. 해외 선물이랑 어쩌고 저쩌고. 저는 해외 선물을 자체를 안 합니다. 보세요. 2차 리딩부터는 수익금의 15%를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사기입니다. 전부 다 사기니까 절대 낚이지 마세요. 자기 전에 차트를 한 2천여 개를 돌려보고 잡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렇게 하다가 장원테크를 봤는데, 아, 그림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장원테크가 단타로 딱 보니까, 아이고, 내일 수급자리가 들어올 자리인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해당 종목을 오늘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무료 추천 종목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장가로 동시호가 들어가도 좋고, 9시 장 시작하면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장 시작 전이라 시작 가격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슈팅이 나올 자리가 보여서 제가 미리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당 종목은 VIP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종목이나 이번엔 특별히 일반 회원들에게 추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장호테크가 조금 장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2,3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9시 15분까지 손절가 제가 2,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좀 낮췄습니다. 9시 24분에 장원테크 손절가 기존 2,300원에서 2,15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보유하겠습니다. 세력들 의도적인 누르기가 매도 물량이 눈에 보이네요. 좀 넉넉하게 손절가 내려서 보유하겠습니다. 장원테크 손절가 매수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VIP 단타 종목인데 회원을 공개한 것이니 위 가격표에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장원테크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가격표대로 하면 된다. 손절가 2,150원 잡으시고요. 매수가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단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금액으로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자, 그리고 손절가를 건드리지 않으면, 터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보유한 가격에서 10%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알아서 자율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방 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자, 일단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한번 크게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다시 3,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로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계속 올라가지고 일목차트 보시게 되면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여행 레저 관련주 마찬가지로 전날 미국 증시에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레저 관련주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보세요. 금융주, 레저주, 전기차 관련주 이거 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에요. 금융주와 증권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금융주, 증권주들 잘 봐라.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제가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사람들 금융주 산다고 증권주 산다고 아둥바둥해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금융주, 은행주 관심 가지고 차라리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기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달 7조 순매수 외국인, 25조 더 살 여력 있다. 코스피 증시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넘어갈 때 이때 천선을 처음 넘었을 때의 원동력은 개미들이었어요. 개미들, 개인들. 자, 그리고 2000선을 처음 넘었을 때의 원동력은 뭐였냐? 기관이었어요. 기관. 자, 그러면 1차 1000선은 개인들이 넘겼고 2차 2000선은 기관들이 넘겼으면 우리 3차 3000은 누가 원동력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을 넘기는 원동력은 외인들입니다. 이 외인들이 최근에 미친 듯이 한국 주식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00을 넘는 시즌에서는 외인들이 주도가 돼서 종목들이 올라가겠다. 그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 외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순매수를 많이 때리고 있는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한국 화장품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한국 화장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